부산 하면 바다. 바다 아닙니까? 시원하고 바다가 최고죠. 저기 보이는 산봉우리 보이지?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부산에는 이쁜 산도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흐르는 저 낙동강은 또 어떻고요? 그래서 오늘 바다 빼고 한국 영화계가 사랑하는 부산의 자연을 찾아갑니다. 말 나온 김에 산 한번 타볼까요? 아, 그거 억수로 힘들다 그러던데. 준비 단디 하시고 따라 어이서 올라갑니다. 지명에 벌써 산자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산하면 또 부산입니다. 먼저 타짜들의 한판 대결이 펼쳐졌던 비닐하우스 도박장 황령산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째 바로 한단가? 밖으로 나가면 저 멋진 야경 황령산 맞지요? 일본가의 기적에서 하지원 누나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쌓으며 권투 연습을 하던 곳도 황령산. 공기 좋고 풍경 좋고 운동할 만 나겠네. 황령산은 마린보이, 황제를 위하여 등 다수의 영화에서 활약.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자는 다 내 미친. 황령산은 부산의 중심에 있어 어디서든 찾아가기 쉽다는 것. 시내가 한눈에 쫙 내려다보이는 시원한 전망이 있다는 것. 최근에 쉼터까지 생겨서 올라가면 완전 심쿵합니다. 전망 살아있는데 지기네. 얘, 넌 왜 맨날 너 혼자만 멋있으려고 그러냐? 여기 멋진 산 또 있습니다. 군도에서 하정우 형님이 강동원 형님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던 대나무 숲.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히 들어선 푸른 대나무들이 장관이었는데, 기장에 위치한 아홉산 숲입니다. 부산에 이런 데가 다 있었나 싶지요. 나이는 무려 300여 년, 규모는 16만 평에 달합니다. 정우 형님이 요새 바쁘던데 부산으로 휴가 안 오십니까? 아니, 나 좀 돈을 주라고! 놀래야지. 마라톤의 초원이 조승우 형님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던 금정산 도로를 지나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 누나가 등에 칼 차고 멋진 사과 쓰고 한껏 폼 잡던 저 장소. 어디서 많이 봤다 했죠? 금정산성 동문입니다. 을숙도 갈대밭에서는 차태현 형님과 한판 결투를 벌이는데요. 때마치 비까지 내려주니 이거 뭐 한 폭의 그림이네 그림. 와, 타이밍 죽이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여전히 영화 속 그 장면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겨줍니다. 아, 공기 좋네. 내려가기 싫네. 여기 계속 있으려고? 1978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유괴 사건을 바탕으로 한 특기 수사에서 추격자 윤석희 형님이 유괴범을 잡던 대저 생태공원도 빼먹을 수 없고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임수정 누나와 비 형님의 엉뚱한 사랑이 싹트는 이곳은 금년산 수련원. 병원 환자들이 모여 상담을 하던 장소는 금정산 밑의 금강식물원입니다. 그 밖에도 은밀한 유혹의 구덕산, 친구 투어의 금정산을 비롯해 신세계의 백양산까지. 아,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한국 영화계의 명품 촬영지. 아이, 좋아. 역시 명품이 좋긴 좋아. 아름다운 산과 강, 때로는 엄마 품처럼 편안한 휴식이 되어주고, 때론 멋진 영화 주인공으로 변신해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니 존재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는 자연. 저기 부산의 푸른 자연이 솔짓하네요. 어서 오라고.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잠시 멈춰 쉬었다 가라고. 마다할 이유 있습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이런 거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